Nice game TV. Gold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고품격 LA 토크쇼 롤러와 시작하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 정말 원래 이상해. 정말 이상하죠?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상해. 별게 없네요. 야식은 일단 시켰고요. 중간에 방송 중간에 이제 올 겁니다. 이제 2회차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네. 일단 먼저는 방금 끝난 이제 챔피언스 얘기부터. CLG가 탈락을. 아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지난주와 다른 한 명의. 아 다빈치. 어떻게 된 거야? 아 제가 부산에서 발이 묶였어요. 부산에서 부모님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부산에서 조금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해설을 한 몇 주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우리 때문에 못 나온 거 아니면 정말 부산에 내려간 거야? 정말 부산에 내려간 거예요. 정말 부산에 내려간 거예요. 네. 뭐 했어? 왜 쉬었어? 그냥 쉰 거죠. 바 다니면서? 바? 좋은 바 찾았다고 막 카톡에 한참 부산에? 그런 거 자랑질하고 다니고 아니잖아. 부산에 그러니까 좋은 바의 기준이 뭔데?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에 오픈바라고 해야 되나요? 창문을 이렇게 개방해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바를 가면 건물이 폐쇄되어 있잖아요. 창문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근데 거기는 이렇게 다 열려있어요. 바닷가 앞이라고. 아, 지금 바가 무슨 포장마차처럼 돼 있다는 얘기야? 바람 막 들어온다는 얘기야? 제 뜻이 게이 바이기밖에 안 나오는 건 없어. 아, 그 있어요. 101 1번일 뭐 파스타 라운지였나 거기랑 되게 퍼진 에이블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그 좋은 바를 찾았던 그 좋은 바. 그리고 물도 좋아요. 물이 좋다. 네. 뭐 어떤 물인지는 상상에 맡기고 흘려놓고 왔구나 니가.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있었던 거지 부산. 그 좋은 물을 이제 좋아졌겠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빈치 김태우도 같이 예, 롤러아를 같이 할 겁니다. 뭐 몇 마디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몇 마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불안해 생방이. 그 생방의 불안함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초특급 질리언. 시간 뭐였죠? 크로스 시한폭탄. 아 시한폭탄. 탈레반점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대단한. 네, 일단은 챔피언스 방금 끝난 아주브 프로스트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CLG NA를 2대0으로 꺾고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러니까 결국 8강이 다 2대0이 나. 의외로 8강까지는 실력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 아, 그게 사실 진짜 온게임넷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경기 하나를 더 하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매출의 차이로 이어지. 그건 뭐 온게임넷 입장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서 사실 리사의 특패랑 프로겐 NBA 빼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굳이 블라인드 픽을 갈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아니 블라인드 픽이 그런 거 어쩌고 말해. 프로게임 애니메이션 나왔어. 야 다소리 씨. 아 나왔다. 프로게임 애니메이션 나왔다. 미사일 특별 안 나왔다. 미사일 특별 보고 싶지 않은데? 근데 블라인드 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경기 수가 하나 더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마스크를 사올라 그랬었는데 오빠가 그랬네. 블라인드 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얘는 나름대로 가방꾼도 있는데. 아 그럼 얘는 지금 블라인드 픽을 못 봤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겜덕. 맥을 못 짚어 얘가. 아직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방송을 많이 알았고요. 어쨌든 다 2대0으로 나오면서 챔피언스마저도 8강에서 8강급이 실력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게 참 우리 NLB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NLB는 웃을 수 있지. 그러니까 NLB는 오빠, 챔피언스도 이런 거야. 그러니까 NLB가 8강까지 실력 차이가 나는 거는 터졌어. 일단은 다시 켜면 되고 일단은 녹화 중이야. 그 NLB는 사실은 그 실력 차이가 좀 나는 건데 인정할 수밖에 없죠. 프로 아마가 섞여 있으니까. 근데 챔피언스는 물론 16강에는 몇 팀의 아마추어가 있었지. GJ라고 로망하고 두 팀밖에 없었어. 두 팀이 있었고 근데 생각보다 로망은 잘해줬는데
뭐 16강은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8강부터는 그래도 되게 박빙의 승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꼭 열어보니까 열어보니까 2대0이 나왔고 근데 문제는 오늘 경기는 CLG가 이길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단 말이야. 그쵸. 우리가 저번 주에 롤러에서도 CLG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나도. 우리도 다 했었고 저도 했어요 보면서. 근데 아주브 프로스트가 결국은 2대0으로 CLG를 잡아냈단 말이야. 그리고 전략 싸움에서도 아주브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 포인트가 중요해집 프로스트는 네, 일단 기존에 우리가 CLG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올라프를 영라인에 세웠잖아요. 근데 그 게임이 노출이 한번 된 전략이에요. 올라프가 블루를 먹은 다음에 영라인을 배틀로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다른 데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보이가 영라인을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처가 빨랐어요. 기본적으로 아주브는 두 팀이 모두 대처를 너무 잘하니까 전략으로 카운터하기 힘들다는 좀 생기더라고요 물론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전략으로 카운터를 치기 어렵다는 거는 전략이 준비한 전략이 상대보다 한 수 아래라는 수밖에 얘기밖에 그쵸? 안 되는 거고 그걸 거꾸로 이용할 줄도 결국에 알아야 되는 건데 나는 하고 싶은 거 할래 나는 하고 싶은 거 할래 근데 그거 상대가 카운터 쳤어 졌어요 그거는 프로세계에서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 프로스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준비 훨씬 많이 하면서 전략적인 면이나 뭐 많이들 우려했던 약점에 대한 게 극복이 된 반면에 NA는 우리 예상보다 더 좀 떨어졌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플레이에서도 사실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았고 그게 맞물려서 좀 일방적인 경기가 나온 것 같아요. CLG가 진짜 이렇게 되면 정말 TSM, CLG 모두 아주브 두 팀에게 져버리는 한국이 국민을 눌렀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미 벌써 그거는 예측했었던 거고 한국인의 종특을 날아갈 수가 없거든. 사실 북미에서도 강팀 4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차례대로 CLG, TSM, 디그린타스 뭐 최근에는 이제 4위라고 인 다이나믹이라던가 커스를 뽑는 게 당연한데 상위 두 팀이 모두 압도를 당해버렸으니까. 근데 뭐 최근에도 이슈가 된 게 그 세인트비셔스가 한국에 와서 좀 충격을 많이 먹었다. 한국 진짜 다들 이기려고 목숨 걸고 열심히 서로 논의하고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막 부럽다 그러는 것 자체가 중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에 워3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진짜 말하자면 느낌이 뭐냐면은 이렇게 도장들? 네. 이런 데가지고 수많은 막 이렇게 문화생이랑 막 있고 거기서 수련을 하고 해서 그 중에 재능이 특출난 자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선수가 되고 팀이 돼서 거기서도 또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래서 최고의 게이머가 되는 이런 느낌인데 반면에 북미나 유럽 쪽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뭐 그쪽 사정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약간은 좀 프리하면서도 잘하는 북미 팀 같은 경우에도 CLG도 스프링 때 한국으로 온 뒤에 되게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스크림하는 것들을 방송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팀들인데 한국을 오고부터 스크림하는데 방송을 하는 거는 잊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 되어버린 느낌이거든요. 거기다 일단 중국 얘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얘기를 더해보자면 IG 같은 경우에도 언딜러를 뽑는 데 있어서 예비서팅들 5명을 뽑았대요. 그 중에서 이제 거쳐가지고 나오면서 IG 킬 선수라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팀 리더가 따로 있고 팀 매니저가 따로 있습니다. 마치 이제 코치와 팀의 전체적인 스케줄과 담당하는 것이 연예인 매니저처럼 매니저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프로마인드는 중국과 한국이 약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나는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이제 마지막 안 보여. 잘 안 보일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여기 누구누구를 픽했냐. 나는 사실 CLG NA의 픽밴 전략에 대단히 실망했어. 어디에서 실망했냐면은 이게 이거를 카메라 쪽에서 단종이 형이 들어주는 게 낫겠다. 아니야 내가 그거 손을 써야 돼. 한번 보시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내가 제일 크게 실망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여기서 CLG의 선택 그러니까 1, 2, 2, 3 이상한 거죠? 여기서 스카노를 픽하면서 아주브는 NEBR을 픽하라고 꼬셨어 CLGNA를. 그렇죠. 그리고 NEBR을 상대가 가져가면 CLGNA가 가져가면 그걸 카운터 치는 전략을 준비했을 거야. 내가 CLGNA한테 실망한 부분은 아주브 프로스트가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아도 이길 정도의 수준의 팀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올라프 마오카이를 픽하면서 애니비아를 오픈시켰는데 너무 무력했어.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 약간 덧붙이면 스카너를 픽했을 때 애니비아를 가져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애니비아를 픽 스카너가 같이 쓰이는 막 미드 플레이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애니비아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올라프랑 마오카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왜냐면 올라프 같은 경우에 상대가 제압기가 두 개고 탈의까지 CC기가 있으니까 CC기를 풀고 도망갈 때 특히나 상대 정글러와 스카너일 때는 올라프를 모았을 때 굉장히 큰 효율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올라프를 라인에서 따내려고 한다면 데미지로 압살을 시켜야지 CC기만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아니니까 이 GR 쓰고 라그나르크를 쓰고 도망가면 이제 스카너 때뜰게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마오카이 픽이 어떤 의미였냐는 거죠. 난 하시하시 일단 게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 난 정말 진심. 왜냐면 내가 같이 게임하고 내가 똥을 싸기도 했지만 하시하시 노틸러스는 잘하는 것 같았어. 근데 다른 챔피언을 못하기 때문에 난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 노틸러스만 잘해. 알리스타. 그래, 알리스타까지도 인정해줄게. 알리스타 밴을 했잖아. 근데 야, CLGNA의 그 크게 실망한 거야. 결정파는 거야. 결국은 이 그라가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전략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상대의 전략, 상대의 조합 싸움과는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전략을 준비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장 약한 전략은 상대 조합 신경 쓰지 않는 조합이야. 상대 전략을 신경 쓰면서 하는 전략이 이기는 전략이고 좋은 전략인데 이번에 CLGNA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내가 실망을 많이 한 거죠. 피크맨.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준비해온 전략인 것 같아요. 나름. 그러니까 난 준비해온 전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일단 룰루 마오카이라는 전략을 진짜 준비해왔는데 룰루 마오카이가 이제 마치 아주 블레이즈가 시바나 룰루를 보여줬잖아요. 그것처럼 딱 한 번 나왔어요. 마오카이가 어쩔 수 없이 미드에서 끊겨가지고 뒤틀린전이 들어간 다음에 커져라 했죠. 그거 한번 딱 나왔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정글러가 들어갈 수 있는 판단을 할 때 그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었거든요. 결국 핫샷이 문제라는 거고. 결국 핫샷이 문제였던 거예요. 진짜로 핫샷이 진짜 1경기 때 클라우드 템플러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유치할 막 그 이제 벽을 뛰어넘고 플래시로 들어와가지고 뒤틀린 전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시바나 룰루처럼 진짜 완벽하게 띄울 수가 있는 타이밍이 나왔을 텐데 핫샷은 챔피언의 폭이 나만큼이나 좁아. 설마. 아이 그건 내가 볼 땐 그래. 에이 설마. 생각도 못하겠다. 생각도 못하겠다고. 판테 헤카림 딩거 걔는 나보다 좁은 거. 노틸 알리스타 밖에부터잖아. 탑뭐 탑이 원래 탑이었잖아. 원래 탑이었으니까. 아 근데 이제 전혀 정글 기준으로 보면 정글 기준으로 맞아. 전체를 그게 맞아. 그리고 아까 동수 형 말에 나는 힘을 더 싣고 싶은 게 그라가스를 쓰기 위한 전략을 가져왔으면은 전제되는 게 뭐냐면은 프로스트가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프로스트의 첫 번째 두 번째 픽을 이렇게 어차피 미드를 마지막에 까니까 프로스트의 앞쪽 픽을 보니까는 이때 이렇게 그라가스를 넣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전략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진짜 느낌이 뭐냐면은 그라가스 좀 써보니까 쎄 우리 그냥 하자 그리고 M5 와서 봤더니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쓰자 이게 반증하는 게 뭐냐면은 아즈모 프로스트가 탑이 잭스와 잭스가 다리우스. 아닐 때가 에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를 팬들도 다 알거든?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팬들도 다 알아. 잭스랑 뭐? 결국 샤이가 잭스를 했을 아니냐. 때 그리고 다른 걸 했을 때 차이가 갭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잭스를 워낙에 잘한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아는데 나만 몰랐네? 시청자들도 다 아는데 시청자들도 다 아는데 정작 NA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잭스밴을 안 해버렸다는 거지. 전혀 염두가 없대요. 아즈모 프로스트가 건웅이 탑이었다가 로코도코가 빠지고 건웅이 원딜을 간 다음에 샤이가 새로 들어왔는데 모스트 픽이 잭스인데 잭스 말고 다른 걸 했을 때 힘이 분명히 빠진다는 걸 다 아는데 왜 잭스를 밴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럼 여기서 잭스를 골랐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카운터를 칠 수 있을 텐데 올라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근데 그라가스가 NEBR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전략을 못 느꼈을 거예요. 솔직히 세계 최고의 NEBR라 불리는 프로겐을 알렉스 선수가 그라가스 잡아냈잖아요. 어쨌든 간에 막 로밍을 가고도 하면서 CS도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라가스 그게 NEBR은 완전히 재대결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빅패 선수가 느꼈을 거고 같은 팀에 있는 프로겐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겐 선수가 분명히 빅패 선수한테 뭘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근데 빅펫은 어중간하게 배워서 온거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술떡 폭발로 원콤보를 내는 상황도 못 만들어냈고 알만 겨우 이즈리얼 정표준 일결을 같이 해가지고 뽑아냈을 뿐이고 했던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치 알렉스 선수 한 것처럼 아트 분이 나온 것도 아니고 조합 자체가 스카너가 차라리
마오카이 대신에 NA 조합으로 들어가서 후반에 어떤 제대로 된 한타 양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라인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가지고 그걸로 스노볼로 끝냈으면 모를까. 저게 마오카이가 들어간 것 자체가 나는 그러니까 스카너랑 마오카이 자리가 바뀌었으면은 NA 전략이 어느 정도 완성도도 더 올라가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도 저도 아닌 게 된 것 같아. 그냥 나는 얘기 좀 해. 아이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아니, 지금 내공을 쌓고 있는 중이야. 나 근데 뭘로 터뜨리려고 그래. 나 형 심정이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게 그런 얘까지 오니까 아까 이게 전 스타일이 말을 많이 하시면 전 안 하고 말이 없으면 전 하는 거라서. 아 빈자리를 여백의 미를 없애는 그냥 좀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뭘 맞춰줘? 정말로 아, 맞춰 스타일. 그러면은... 맞춰 스타일. 맞춰 스타일. 죄송합니다. 그러다 맞죠 진짜. 왜 그래? 그래서, 진짜 나 형대접 해주고 싶은데 맞춰 스타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느낌이 약간 유세윤 느낌이야. 아무튼 나는 전혀 무슨 상관없는 거다가 진짜 빵빵 터뜨리는. 한국이 일단 북 이거 이름 판단이 아닌 것 같아. 진짜 한국이 북미 물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 사실. 뭐 그거야. 얼마나 지났다고 뭘 벌써. 아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 더 대가 그거는 좀 더 지나봐야 알지. 그러니까는 아직 이제 이유도 남아 있고. 근데 CLG가 지금 스프링에서도 8강에서 쳤잖아요. 이건 북미는 아니고 이번에 4강에서 쏟았잖아요. 그렇게는 한국 팀이랑 부트마크 붙어 본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대회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한번 대회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고 해서 이 팀이 이 팀보다 잘한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 급 팀들한테. 근데 지금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답이 안 나올 정도로 크게 전력차가 보였잖아요. 특히 아주 블레이즈 TSM 경기는 이거는 급이 보이는 경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것도 그 대회 한정인 거지. 그렇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CLG나 NA나 EU나 TSM이나 뭐 이런 팀들이 강력하다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물론 그거를 뛰어넘은 블레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 팀들은 또 다른 더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면 그건 계속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역시 CEO는 비즈니스만 해야 돼요. 왜? 레지날드. 레지날드로 하시자 CEO. I am best leader in the world. 사실은 이제 오늘 경기를 사실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오늘 이 챔피언스의 사장님 뭐라고 아까 뭐라 그랬지? CEO는 뭐만 해야 된다고? 비즈니스만. 비즈니스만 해야 돼. 이거 의미심장한데요? 나 지금 나란 얘기하냐 이 새끼야. 내가 얘기했어. 눈치가 없다니까 쟤는. 쟤는 이거는 애가 눈치가 없어. 아니 똥을 싸야 돼. 화장실인지 이게 무슨 대로변인지 보고 생각하고 똥을 싸야 되는데 CEO가 여기 앉아있는데 CEO는 비즈니스만 하라 그러면 그냥 무슨 똥이 나있지? 아 이거 대로변에서 똥을 막 싸고 있으니 나 모르겠다는 역시 명불허전이야. 아. 모르겠다. 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생각을 못한다는 게 문제야. 너는 말은 아껴 너는 앞으로 지점 지점 이게 버튼 누르고 말해. 형이 캐치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아무도 그래 다 알고 있었어 임마. 너만 모르고 안 되는 거지. 조용히 넘어간 거야. 너만 모르고 여기 있는 시청자들 다 알아. 너만 모르고 있는 거야. 아유. 말을 하기 전에 동수형한테 긴말로 물어봐. 말해. 그래도 오늘 그 얘기도 했어. 하도 다빈치가 그 롤겔이라든지 글을 많이 쓰잖아. 그래갖고 앞으로는 마음껏 써라. 마음껏 쓰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나이스 게임즈 홈페이지에서만 써라. 우리가 자리까지 만들어주겠다. 어. 대신에 다소리기 소리. 하고 그 대신에 쓰면 비밀글로 쓸 거. 비밀글로 돼. 검수를 한번 해. 그리고 우리가 오픈 여부를 판단한다면 오픈을 해줘.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삭제. 괜찮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여전히 여러분들과 뉴가 떠서 들어왔는데 글은 없고. 그러니까 비밀글 제목은 실패. 있어. 제목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비밀글인데 검수 실패.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다빈치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사장님의 승인을 통한 안정적인 트위터 안 하는 게 어디야? 막아버려. 트위터 아니야? 트위터 하는데 트위터 하지 말고 해외 대회랑 알았어. 됐어. 우리 거기까지. 그래. 그거 한다고만 얘기하면 돼 그냥. 그 트위터는 반드시 영어로만 얘기해. 영어밖에 안 해. 한국이 팔로우도 아니고 팔로잉도 안 했어요. 그게 다행이지 정말. 영어로도 웬만하면 하지 마. 다빈치의 똥이 해외까지 번질 수도 있어.
지금 한국으로 번지는 것만으로도 이게 감당이 힘든데 해외까지 번지면 I am best dog in the world. 아까 얘기한 오늘 챔피언스 CLGNA와 아주 프로스트의 경기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빠루개님이 최고시다. 한 줄이다. 정말 잘하나. 맞아 맞아 맞아. 마역 마역체가 현실이 됐어. 와 저거 NBA를 프로그램보다 더 잘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최고시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뷰에서 빠른별 래피드스타가 프로겐을 타겟팅한 인터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난데없이 갑자기 건웅이 로망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아 우리가 인터뷰를 못 봤구나. 인터뷰 못 봤어. 나는 커뮤니티 글을 확인을 했는데 뭐라고 했어? 자세한 건 좀 뭐야 얘기해. 도발 내용이었나. 도발 무슨, 나 정확히 무슨 내용인데 나 정확히 는 모르겠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뭐라고 했어요? 못 들어봐.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절대 건웅은 아니었는데 건웅이 제일 못했잖아. 사실 알았지. 기대 이상이었지 오늘 사실. 그래? 오늘 사실 아니 단순히 라인업만 보면 오늘 관전 포인트 솔직히 오늘 관전 포인트가 하시아 때 샤이 건웅이었단 말이야. 하시아 때? 네 맞아요. 사실 하시아 때 샤이 건웅. 근데 샤이는 잭스 계속 가져가주면서 라인을 탈출을 했어. 아 이거 관전 포인트 누가 똥을 쌀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미안해. 시청자들 사실 이런 걸 좋아. 이런 걸 뭐란다고. 시청자들 다 알아. 근데 이미 시청자들 다 알아. 그건 그랬지. 근데 건웅 뭐 이렇게 잘 어떻게 됐어? 건웅 뭐 충분히 할 만큼 했고. 무척 할 만큼 한 건 아니야. 할 만큼 한 건 아닌데. 누구도 잘 고칠 마 안 돼요. 솔직히 라인전만 보면 본 라인은 솔직히 밀렸지. 밀렸지 많이. 밀렸지. 밀린 게 물리 조합도 아닌데 밀렸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워낙에 상대 라인이 최강이다 보니까. 더블리프트. 근데 그거는 사실 변명이 안 되죠. 그거는 그건 변명이 안 되죠. 상대랑의 최강을 난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근데 더블리프트 상대로 건웅이 그 정도 했으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비참하게 하는데요? 지민정 같은데? 아니 건웅. 지민정 같지야. 아 건웅 언제나 얼마 안 됐잖아. 지민정 같지야. 사실 고도일까? 아 건우는 원딜러 전향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사실 뭐 원딜러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CS는 밀리더라 솔로키 안 당한 게 중요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시점에는 사실 솔로키를 한 번 당했나요? 한 번 좀 잡히지 않아. 오히려 잡을 때도 있었어. 아, 잡을 때도 그러니까 있었어. 나는 그러니까 건우는 원딜러 전향한 지 얼마 안 됐고 더블리프트는 뭐 그렇게만 전 세계 이제 중에 뭐 단연탑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상황에서 뭐 그렇게 보면 맞는데 근데 뭐 단순 그냥 냉정하게 보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 갈 길이 근데 빅패 선수가 확실하게 밀리던데요. 제가 봤을 때 빠르게님 최고시다. 예 네, 진짜 빠르게님 진짜 거기다가 프로게임이 와서 진짜 보고 있었잖아. 관중석에 와서 프로게임이 보고 있었잖아. 코카콜라 먹으면 지켜보고 있다. 거기서 애니메이션 딱 보이는 거 아니야. 너 프로게임 보고 있나? 아~ 보고 있나? 그거 나와야 돼 진짜. 막상 프로그램에 신경 안 쓴다 내 생각에는. 블라인드픽으로 NBA 나오면 딱 나와주면 좋겠다 진짜. 미러전으로. 아니 안 그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결승을 아주 프로스트 대 CLG 이유가 붙은 거야. 과연 프로스트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블레이즈를 이기고. 근데 서로 NBA를 밴을 안 하고 열어두는 거야. 오. 그 상황이 제일 재밌는 밴픽 상황이지. 서로 뭐야 그게? 아 결승전에서 네. 서로 붙었는데 프로겐이냐 빠로겐이냐? 빠로겐 대 프로겐 애니비아 대결 이게 재밌지 사실. 커지오 아무튼 이야기가 나와봤는데 결승 예측 딱 깔아야 돼. 4강 예측. 그래서 결승 오늘 예측. 이제 다음 4강이 다음 주 금요일에 아주부 내전 얼주부전 얼주부랑 불주부 대결이 됐고 결승이 리미치가 됐고 낮은 소드랑 그리고 CLG. 낮은 소드대 이유가 그 다음 주 금요일. 예. 근데 어떻게 돼도 나 여기 있는 사람들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예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 CLG 1대 블레이즈다. 난 달라. 그럼. 난 달라. 나는 소드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유를 꺾고. 예. 나도 좀 소드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소드가 올라갈 것 같아. 맨판 매수. 왜? 5판 3전승이. 5판 3전승. 4강부터 5판 3전승. 오 왜? 일단은 그게 있을 거야. 소드가 결승에 가야 강윤진님이 결승전에 올 거야. 아니 난 결승 안 갈 건데. 왜 소드에 소드랑 강윤진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낮은 뭐 마스코트 그런 거잖아. 아 강윤진은 누군데? 아리녀. 코스프레 팀의 멤버 있어요 여자. 스파이럴 캐치. 스파이럴 캐치. 그러면은 투잡이야? 강윤진은?
왜? 예? 아니 아니. 아니 그 팀이 스파르타가 아니 너 아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해. 야 캠핑 말고 관심이 없었어 상사에. 맨날 강 얘기나 하고. 한태원 뱀핑 말고는 관심이 없어 세상사에. 나중에 동생 각도기 사이즈에서 그 옥새를 올려놓자. 아니 근데 진짜로 판테온은 조만간에 필벤 리스트에 올라와. 내가 왜 생각 판테온으로 한 2200 찍은 다음에 얘기해보자고. 새로 완성된 빌드로 텐트리로 조만 시간만 주세요. 진짜 시즌 3 되기 전에 내가 판테온 필벤 되는 시대를 열고 말겠어. 아, 진짜 온다니까. 너무 좋아 판테온은. 1700대에서 요즘 판테온이 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왜? 진짜? 벌써 1700대는 이제 퍼졌다고 판팅을. 아니 게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 문제는 아니야? 만날까봐. 일단 출연 시간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시간대도 출연하고 저 시간대도 출연해요. 1700대 다 하고 다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서로 우리 원활한 게임을 위해서 판테온 밴하고 가자. 세서 밴하는 게 아니라 매너 밴. 이런 느낌이지 약간. 그러니까 진짜 시대대로 출연하는 거야. 게임 시간도 길고. 근데 진짜 세서 밴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니까. 네. 해치, 해치될 수, 된 이후에 완전 세져서 막 폭풍 근데 상영. 그런 건 있어요. 레지날 선수가 진짜 그런 소문이 있대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레지날 선수가 르블랑 한참 잘할 때 아니야, 대회에서 르블랑 맨을 계속 당한 적이 있어요. 진짜 이게 할 거래지 얘는 좀 알았어. 당연하지. 누구? 솔직히 게임 수는 레지날드 르블랑 선수 숫자보다 판테 훨씬 많이 했는데. 지금 너 레지날드는 레지날드 얘기한 거야? 네. 레지날드는 혹시 너 그 CEO랑 관련 있는 사람인가? 일단 결승 너 뭐 게임하지 말라 그럴 때는 어째 그 4강 스코어 예측까지 해보자. 스코어 예측 3판 2선승인가? 5판 3선승 5판 3선승인가 다 가나? 무난한 건 2대1이지 3... 에? 에 뭔 소리야 5판 3선승이라고요. 관심 없다니까 지금 뭐 무난한 게 2대1이야 이건 이상해. 지금 전인됐어 저한테 전인됐어. 왜 그래요? 나 블레이즈 대 프로스트는 3대1 블레이즈. 저 소드 대 이유는 3대1인데 블레이즈 대 프로스트는 3대0. 나는 소드 대 이유는 소드가 가능성은 있는데 3대1. 나는 누가 소드가 이긴다 그랬잖아. 가능성 있다고 해도 이긴다고는 안 돼. 그래? 나는 누가 이기든 3대 이유. 나는 누가 이기든 3대 2로 다 나왔으면 좋겠어. 3대 아, 5경기까지 가는 그게 중계진한테는 안 좋아. 박빙의 승부. 아 힘들게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챔피언스 중계 안 하잖아. 그래. 시청자와 방송사한테 좋은 거는 아니야. 근데 그건 몰라. 우리가 온게임 내 챔피언스의 중계진들의 계약 조건을 모르잖아. 아니야. 근데 보통은 뭐 만약에 이게 조건이 방송 회담으로 할 때가 있고 기본 3경기 어. 기본에 4경기 그치, 5경기부터 플러스가 있으면 중계진 그런 것도 있어 조건이? 아, 모르지 그거야. 그러겠다. 그 보통 그러니까 모르지 그거야. 뭐냐면은 사실은 중계진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은 이유야. 왜? 아, 길어. 길고 숫자로 카운트를 한단 말이야 보통 출연료를 추가 경기가 붙으면. 맞죠, 맞죠. 진우 형 말대로 추가 경기가 붙으면 그건 카운트를 따라할 수가 있는데 10분 경기, 20분 썰앤이랑 50분 경기랑 출연료는 같아. 그렇죠. 분기당으로 그런 돈을 줄. 예. 그런 기능은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동주가 해설할 때는 없었다. 어, 나 할 때는 없었어. 이유 연기는 거기다 문제가 있었는데 형만 몰랐을 수도 있어. 아니 난 그래서 일찍 끝나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저그대전을 아주 좋아해. 제일 좋아해. 저그전 너무 이불 모아 말하는 게 저그전이야. 정말로 근데 최근 3대0 끝나자마자 이렇게 일어났다니까 해설할 때. 근데 요즘에 스타 이제 뭐 스타워드는 더 이상 대회가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저그대전 그거 장기전이 엄청 많아졌잖아. 최근 아니 스타2 자체가 200대 아니 스타1에서 스타1에서 저그대전 그거요? 콜로니 받고 수비형으로 뮤탈로 들어가지고 서로 뮤탈로 이만큼 모아가지고 안 싸우는 계속 돌아다니는 그게 최근에 스타원 적어내자고 트렌드여서 태태전보다 더 오래 근데 스타원 이제 안 하잖아요. 이제 안 하죠. 중요한 아, 태태전보다 더 오래 가요? 저 태태전 진짜 싫어했는데 그렇게 가면 아무튼 뭐 나는 누가 이기든지 3대2 나와서 좀 정말 5경기 블라인드 픽까지 가면 진짜 그 쪼는 맛이 있거든. 근데 이유가 진짜 경기를 지루하게 해가지고 솔직히 약간 이유를 보면 카오스의 크로우의 느낌이 나. 까는 거예요? 아니면 칭찬하는 거예요? 크로우 같다는 느낌은? 잘하는데 뭐 잘하는데 게임의 박진감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런 건 있지. 너무 돌직구랑 잘하는데 작작 해먹어라 이런 느낌? 근데 이번에 이유가 우승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난 정말 아직은 블레이즈는 명질공히 사상 최강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오늘 프로스가 이기긴 했지만
블레이즈가 보여줬던 그 압도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뭔가 아직까지 좀 더 다듬어야 되는 게 좀 보인. 그러니까 일방적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이즈가 보여줬던 거는 블레이즈가 말도 안 되게 잘한다 어떤 방면에 그렇죠. 프로스트의 경우는 상대의 어떤 NA가 좀 못한다 이런 느낌도 드는. 블레이즈는 그 미국에 간 MLG 경기나 이번 했던 경기나 전격전이라고 하는 가장 빠른 시간에 타워를 다 밀어내는 그런 어떤 명확한 컨셉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너무 압도적인 인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프로스트가 했던 거는 잘해. 그쵸. 그 정도. 잘해. 잘해.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아주부 이야기를 하면 아주부가 지금 사실은 제일 핫 이슈니까는 블레이즈랑 이유랑 뭐 사실은 지금 그냥 손꼽아라 했을 때는 강팁을 두 개를 다 꼽을 텐데 비슷한 점은 확실히 이길 때 싸운다. 그쵸.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유가 확실히 이기는 타이밍은 40분, 35분. 근데 소년전 때 결선에 갔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 이거 방송해야 돼요? 나 소년전 난 이걸 보면 되지. 그럼 철원 합니다. 네, 근데 나 얘기하고 그 금메달을 못 따겠죠. 반면에 블레이즈는 뭐냐면은 어려울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딱 이 1분, 이 30초에 우리가 유리하면 여기선 싸워.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불리셨어. 그럼 다시 흩어져서 운영으로 가. 근데 그 운영을 항상 결국에는 블레이즈가 끌고 갈 수 있는 핵심이 타워 압박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라인 지키는 형식의 운영을 못하게 한다. CLGU랑 블레이즈랑 플레이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CLGU 같은 경우에는 라인 푸시 자체를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 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CLGU 같은 경우에는 타 대회에서 경기를 뒤지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물론 엠파이 한정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밀리고 있던 경기를 진짜 침착하게 수비를 계속해요. 저 멘탈이 진짜 강체 멘탈인 것 같아요. 되게 잘 버티더라고. 버티고 계속 버티다가 안 붙어? 우리도 안 붙어. 안 들어와? 우리도 안 들어와. 계속 버티기만 하는 거 말거든. 공성 그러니까 진짜 공성전에서는 수비한 수성하는 쪽이 공성한 쪽이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야 너 딴짓하지 마. 다비치 말해. 애들이 다 와버린다. 나 소년제 보고 있잖아. 다 와버린다고 다비치. 근데 아주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진짜 제가 글 쓴 것도 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진짜 저는 뭐라고 썼는데? 걱정되는데? 나도 스쳐가는 방생 뭐라고 썼을까? 아씨 진짜 벌써 썼단 말이야? 옛날에 쓰였어요. MLG 했을 때 카오스, 예전에? 그거 경기 알았어 얘기해봐. 있는데 카오스식 운영이라고 썼어 그거를 진짜로. 아 나 그거 읽었어. 예, 공성 경기 진짜 게임을 CLG 같은 경우에는 골드 게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아즈오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말 그대로 공성 경기로 보고 있더라고요. 공성전 진짜로 타워 게임이 결론적으로 이거 리그오리전드라는 게임이 모바기 때문에 AOS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넥서스를 게임에는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 롤에서는 대회에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창 주장기에 뭐 샤코 백도 마스터 백도 나온 적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뭐 게임이 정형화되고 정석이 생기고 그런 이유는 그런 게 아예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즈오 블레이즈는 조금씩 희생을 하더라도 트랩 밀고 상대가 넥서스 몰고 있을 때도 일반적으로 챔피언 잡는데 예. 챔피언을 안 잡고 그냥 바로 넥서스 밀고 예예 예. 그 부분 열어놨는데 그럼 알았어. 스케줄 요약을 해줘. 전 안 왔는데 그냥 골드 게임. 에이씨 그거 아니야. 저거 알람. 알았어 그러면 스케줄 요약을 해줘. 아까 그게 아니라 앉아. 아까 네 말은 다 좋은데 너 너무 말이 길어. 그러니까, 알았어 스케줄 그래, 요약을 해줘. 너 이제 말하지 마. 너무 길어 애가. 스케줄 요약을 해줘.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서 말을 뭘. 나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공성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그 근데 이유는 그게 아니라 그걸 골드 게임으로 보고 있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스케줄 요약해줘. 맞아 그거. 네네 모델이 사라졌네. 진짜요? 그러니까 블레이즈는 공성 게임에 대한 그걸 그렇게 보고 네. 잘하고 있고 이유는 근데 골드 게임으로 본다 이거 이해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경기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 블레이즈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게 빠르게 될 것 같다. 설명을 하면 될 거를 그것도 마스터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뭘 내가 예전에 갔다. 글을 써서 해가지고 우리 깜짝 놀라게 만들고 우리를 떨게 만들어. 다화영 너 빛 예쁜 아니 나는 그래서 얘기하는데 핸드폰 보는 거 있어. 나는 하려면 나는 생수머신으로 해야지. 생수머신. 아 시청자들 생수머신. 아 생수머신. 네이버에서 생수머신.
머신이 19금 염색으로 뜬대. 아, 진짜 빗돌은 생수 머신이거든. 그럼 나는 생수 머신인데. 생수를 진짜. 아, 얘는 진짜 처먹어, 생수를. 생수 머신. 진짜, 진짜, 와. 젓가락 저기 있다, 젓가락. 얘는 의지만으로도 안 되니까. 아, 젓가락. 제가 젓가락 저기. 젓가락으로 먹을래. 얘는 진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얘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물을 이제 우리가 저 생수를 받잖아. 얘가 있을 때 이제 아저씨가 일주일에 몇 통씩 갖고 왔다가 안 빠져, 얘가 이제 군대를 딱 가니까 물이 막 왔는데 계속 쌓이는 거야. 어디 가셨어요? 완전 엄청 쌓였어. 얘 완전히 얘 진짜 물값을 따로 정산해. 얘 물통을 따로 가지고 개인 돈으로 산 거라고. 내가 뭐야 옛날에 담배 얘기 나와가지고 막 아 그 도대체 백해무익 한 거 왜 피냐고 막 진호 형한테 내가 뭐라 그랬거든. 근데 진호 형이 나한테 딱 한마디 했어. 그래서 내가 수긍했어. 야 그럼 너 물 먹지 마. 아 물이 좋아서 마시는 거 아니면 좋아 갈증이 나서 갈증도 나고 그냥 물을 숨 쉬듯이 먹어. 진짜 많이 먹어. 그러니까 보통은 물 컵을 이제 옆에다 컵에다 물 받아 가잖아. 얘는 1.5L짜리 팩트를 옆에다 놓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다화형이 이래서 그렇게 된 거라면은 왕따 당할 만했네. 누가? 화형이 야, 화형이 왕따설이 젓가락 없다고 젓가락? 여기 있다. 화형이 왕따설이 사실은 나는 뭐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고 했잖아. 화영이 만약에 다빈치 스타일이었다면 난 인정. 이해할 수 있어. 소속사 난 은정과 지연의 마음을 난 이해할 수 있다. 난 대표님 지지합니다. 광수형님만도 이해할 수 있어. 아니 예쁜이 옷 더워서 옷 벗었다잖아요. 언제? 뭔 소리야. 그거 뭐 안 봤어요 옛날에? 봤지. 그러니까 더워서 옷 벗었대요. 해병할 때.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롤러의 다빈치 빼야 될 것 같아. 불안해, 너무 불안해. 다음 주에 또 하려고 했어. 오늘 옮기면 한 거 아니었어? 아니 계속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엄청 놀랐네. 계속 있을 거 아니야? 몰라요. 왜? 모르죠. 봐야죠. 서울에 왜 왔어 그럼? 모르죠. 나도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왔는데. 답출. 집에서 있는 게 싫다고는 안 하시고? 좋은 바가 있었다는 건 뭐야? 아, 말했잖아 처음에. 뭐 좋은 바가 있는데도 거기가 싫어서 올라온 거야? 돈을 벌어야죠. 다 비치.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를 좀 확장을 할게. 아주부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 근데 오늘도 나이스게임TV 자유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런 어떤 패건수련식의 어떤 그 연습 방식 게임단 운영 정보를 최대한 숨기고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 그게 그 게시판에 쓴 유저의 얘기는 뭐냐면 크게 봤을 때 LOL에 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거든. 근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전 같은 경우에도 다른 팀하고 연습을 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빨리 왔다라는 거지. 아... 그 시기가 당장 최초의 프로토스 2회 우승에 빛나는 제가 우승을 할 때까지만 했어도 이제 최초 붙여야 되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서로 간에 연습을 하는 거는 자유롭게 했었어. 아, 그래? 나 연습을 해줬던 게 다른 팀의 선수였었고 뭐 베르트랑 선수도 그때 연습 도와줬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김정민 선수가 했던 무한악한 빌드가 베르트랑 선수가 도와줘서 만든 거거든. 그리고 이제 네오 포비든 존에서 그 아비타 뽑은 거는 김가병 선수가 연습을 도와줬던 거고 다른 팀의 선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다 기억하시는데요? 은근히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아니 저번 주에 되게 디테일하게 잘 알아. 자기 하나도 기억 이제 그 언제 떠 건데 다 기억하고 있네요. 형도 세줄 요약해야겠다. 응? 뭐. 세줄 요약해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엔 도와줬는데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최초 스타리그 프로토스 2회 우승자에서 예전에 어떤 선수들이 날 도와줬다 얘기까지 확장이 됐어요. 정리 고맙고. 아무튼 간에 말씀하신 대로 폐관수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그 자기네 집안에서만 연습하는 걸. 아무튼 그게 나는 이해는 되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는 전략이 물고 물리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략이 더 많고 더 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집안에서만 연습하는 게 안 먹혔었어. 그리고 그게 연습한 사람들이 결국 졌단 말이야. 근데 롤은 결론적으로 솔로 랭크라는 게 있고 그러면 대대적인 전략 같은 경우는 솔로 랭크를 통해서 패치적인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 자신들끼리 준비하는 건 히든 전략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뭔 소리야? 어떤 전략이야? 그러니까 대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솔로 랭크를 통해서 충분히 솔로 랭크 뱀만 보더라도 대세 챔피언 이런 건 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자기들끼리 할 수밖에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빨리 오도 늦게 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치를 통해서 재발견이 되는 거는 굳이 다른 팀이랑 연습할 수는 없어. 근데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때는 새로운 발견은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다 보면 탄생하는 거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102명의 챔피언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0명의 선수들이 연습을 두 팀에서 연습을 하는 그 팀이 최강의 팀이 될 수밖에 없느냐는 나머지 팀들도 그건 같이 손들고 써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은 다른 문제일 수는 있는데 연관성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이스 게임 TV가 사실은 게임 방송을 만들고 e스포츠를 만들면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임들도 포함해서 어떤 e스포츠화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보다 뭐 누구보다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게임사 관계자나 그런 관계자들이랑 이야기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항상 그런 사람들이 전제로 까는 가장 잘못된 오류가 뭐냐면은 스타크래프트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 왜? 스타크래프트 1이 가장 성공한 e스포츠고 거의 유일한 e스포츠니까. 근데 그게 전제로 깔리니까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디오 게임 같은 거를 스타 같은 체제로 맞출 수 있어? 그게 안 되니까는 LO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다른 구도로 해가지고 온 게임넷도 만들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나도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니까 LOL계도 스타의 어떤 구단이나 스타의 그런 운영 체계 쪽을 너무 좀 그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빠르게 가는 게 아닌가. 야, 말 좀 들어줘! 아, 진짜! 목이 왜 이래! 아니, 몰라, 형들. 이런 식으로 존재함 있어야지. 나는 좀. 아, 접대부야, 너 접대부? 듣고 있어요. 콜라 접대부야? 분명히 다른 케이스들에 대해서 막연히 좀 이전에 성공한 모델을 쫓아가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거를 좀 걱정을 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왜 그렇게 폐쇄적인 게 안 좋다는 전제하에 내 얘기는. 근데 뭐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는 나는 뭐 사실 지금은 반반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주부가 그런 방식의 운영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방식 때문이라고 하기에 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는 일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는 결과적으로 웃긴다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다른 팀이 그냥 다른 팀이 아주부처럼 우리도 정보를 숨겨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점점 다른데 출연 그러니까 안 하고 아주부의 10명과 아주부는 거기다 강현종 감독이라는 그쵸.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브레인이 지금 존재하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10명과 또 그 친한 온라인에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상대들하고만 딱 짜여져서 연습을 해도 충분한 최고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팀들이 그런 아주부처럼 해야 되겠구나 아주부가 하는 방식이 저게 절대의 방식이구나 라고 그걸 따라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 정보를 공개하다가 팀이 비공개가 되는 수가 있다는 거지. 대회에서 팀 자체가 인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인생은 진짜 좋은 대명사 같아. 아니, 종범보다 훨씬 낫지. 그러니까 거의 종범 뛰어넘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AOS 게임이 그런 게 좀 더 패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챔피언